친구들 안녕. 오늘은 무토포트를 만들어봐요. 필요한 재료는 물감, 국,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창문을 칠할 수 있는 나무 블럭, 그리고 포트를 칠할 수 있는 포트 블럭, 그리고 장식을 할 수 있는 싸개 단추를 준비해줬어요. 이런 싸개 단추를 이용해서 포트 위에 붙여서 꾸며줄 수 있어요. 자, 우선 원하는 물감을 골라주세요. 붓에 충분히 묻혀서 넓게 넓게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물감이 붓에 뭉쳐 있거나 나무 블럭에 너무 한 곳에 물감이 뭉쳐 있으면 잘 마르지도 않고 또 지저분하게 손에 묻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옆면을 자칠했으면 아래에 내려놓고 칠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굳이 손에 묻히지 않고도 깨끗하게 칠할 수 있거든요. 넓게 넓게 펴발라주세요. 이제 무토포트의 창문이 되는 블럭을 칠해볼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늘색을 선택해서 칠해볼게요. 창문도 역시 뭉쳐진 부분 없이 골고루 넓게 넓게 펴 발라주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되는 부분과 붙여줄 거기 때문에 굳이 아래 부분은 칠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보트에 색이 안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을 가려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부분에 테이프를 대고 필요한 만큼 손으로 뜯어도 종이 테이프이기 때문에 잘 뜯어져요. 붙일 때는 색깔을 칠할 때 떨어지지 않도록 손가락을 이용해 꼭꼭 눌러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튀어나온 부분은 이렇게 접어서 꼭꼭 붙여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이제 보트에 다른 색을 이용해서 덮어서 칠해줄 거예요. 저는 아까 노란색을 칠했죠? 노란색과 잘 어울리는 빨간색을 선택해 덮어 칠해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앞에 칠한 색이 충분히 마른 다음에 칠해줘야 색이 섞이지 않아요. 자, 어때요? 테이프가 붙어있는 부분은 색깔이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 아까처럼 물감이 뭉치지만 않게 펴 발라주는 것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골고루 빠진 부분이 없이 색깔이 들어갔는지 한 번만 확인하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물감이 충분히 건조된 후 마스킹 테이프를 살살 뜯어볼 거예요. 너무 갑자기 확 뜯으면 테이프가 찢어지거나 물감이 칠해진 부분이 상할 수가 있으니 조심조심 뜯어주세요. 어때요? 너무 깔끔하게 칠해졌죠? 이제 원하는 위치에 창문을 붙여볼게요. 어느 위치가 마음에 드는지 한번 올려보세요. 저는 중간도 괜찮고요. 맨 앞부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면봉을 이용해 콩코를 블럭 위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후와도 좋아요. 저는 싸기 단추를 이용해 부트를 꾸며볼게요. 동그란 싸기 단추가 부트에 구명 튜브 같죠? 이렇게 해서 부트 버튼은 완성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부트를 운전하는 사람을 만들어 볼 거예요. 살색 클레이를 동글게 만들어서 사람의 얼굴을 표현하고요. 파란색 클레이를 이용해 사람의 몸통을 만들어 볼 거예요. 몸통은 네모나게 만들어주면 되세요. 또다시 파란색으로 사람의 팔을 길쭉하게 만들어주고,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손을 뻗고 있어야겠죠?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손을 뻗게끔 붙여주세요. 이제 주먹도 동그랗게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강한 바람을 맞으며 모터포트를 타고 달릴 거기 때문에 저는 눈 대신 동그란 선글라스를 만들어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멋진 선글라스를 끼고 머리카락도 검정색 클레이를 이용해 붙여주세요. 다른 말을 탄 사람의 모양을 잘 생각하면서 양쪽에 균형 있게 붙여주시면 될게요. 골고루 골고루. 머리가 휘날릴 수 있으니 저는 질끈 묶은 똥머리를 표현해봤어요. 녹색 클레이로 낮은 뿔을 높여주고요. 약간 뒤질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포트에 올려서 정리해주세요. 이제 다시 면봉에 본드를 묻혀 나무와 사람을 붙여주시면 되세요. 울토포트가 완성됐어요. 친구들도 더 다양한 색깔을 사용하여 멋있는 포트를 만들어봐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